밑그림 없이 즉흥적으로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라이브 드로잉. 13살의 나이에 라이브 드로잉 영재로 불리던 이미삭 군이 19살이 된 지금 부산에서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나뭇가지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고 동물과 사람, 빼곡한 선과 선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펜으로 상상력을 펼치는 이미삭 작가의 작품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을 거침없이 즉흥적으로 그려내는 라이브 드로잉의 영재, 이미삭 초대전이 동네에서 열렸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린 그림들인데 아무래도 19살의 그런 마지막 방학이기도 하고 또 성인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그런 발자취 느낌도 있고 그리고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든 그런 기간들이었어 가지고 저한테는. 자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범민, 전쟁, 사랑, 평화를 바탕으로 19살 이미삭 작가의 의식이나 관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삭 작가는 사회 문제와 더불어 자신이 겪는 내면의 철학을 그려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은 드로잉 같은 스케일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작가의 생각이나 그 그림에 들어가는 철학이나 감정이나 어떤 의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먹을수록 깊이를 다지고 발전되는 모습을 대중에게도 보여주고 내 스스로도 그런 거를 느끼면서 작업을 해야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작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립니다. 펜으로 섬세함과 화려함을 표현한 작품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그림,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 그림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좀 사회나 이런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생각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싶어요. 거창한 수식어보다는 그냥 작가로 불리고 싶다는 이미삭 군. 그림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영입니다.